엄마이 니 보고 신당 모셔놓고 전보라 했는데 한번 물어보자. 신당 모시는 것까진 좋은데 누가 엄마 니 보고 전보라 했는데 엄마가 받은 신이 누구라고 알고 받았냐고. 전 몰라요. 세존 할머니를 받았어. 세존 할머니. 그래, 세존 할머니. 어느 가정이 세존 할머니? 이시 가정. 어? 이시 가정. 그래, 이시 가정이 세존 할머니가 왔으면 야를 이래놔 둬놨겠나. 세준 할매가 무슨 뜻이냐면 삼신 할매다. 세준 불사 할매가 삼신 할매다. 니하고 신랑하고 은과 양이 만날 때, 과학적으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점주해준, 이 사주를 점주해준 할매가 이시가정의 할매다. 생명을 점주해 놔놓고 자를 저래 또라이를 만들어 놓겠나. 제대로 들어왔다면. 그리고 엄마는 그 집은 중국신이야. 중국신.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사시나 대감이 들어오는데 세준 할매만 가지고 되겠어? 사신 대감 들어올 때 도깨비 할머니 물할머니 손길 잡고 너한테 이 가정 명당 명이 없으면 명을 한번 이어가고 복이 없으면 복 한번 이어가 보자고 너를 점주해서 이 가정 명당에 인연을 지었다. 신랑각시가 맞든 안 맞든 그래, 왕씨 가정에 뿌리 깊게 이북 줄이고 중국 신명에서 들어서서 물도깨비, 들도깨비, 불도깨비, 천도깨비, 만도깨비가 이렇게 세게 들어오니 저 아이한테 가서 천지 우주 구분도 못하게끔 이래 만들어놨다. 세준 할매, 이시 가정의 세준 할매, 명주던 할매, 삼신 할매, 점주해주던 할매, 니한테 제자가 내가 비례를 할 때는 신랑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으라고 비례를 한 거 아니었다. 오늘날에 이시가정을 둘러보면 시아버지도 오래 살았다 말 못하고 시동생이나 시형제들도 오래 살았다 말 못한다. 그래, 신랑 죽은 지 내가 보니까 2, 3년도 안 됐고 벌써 진상문에 북상문에 상문 주당이 걸려서 저 아이를 왼수 같은데 데리고 가볼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생각 중이다 지금. 네가 워낙 몸 깨우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이시가정 왕씨 부인 아무것도 몰라서 신의 가물이면 뭐하고 신기가 있으면 뭐하고 신당을 차리면 뭐하노? 어? 신이 왜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왜 오는지, 와서 무엇을 하자는지를 모르는데 제자가 불릴 수가 없는데 신을 불려야 소리가 없는데 신을 못 불리고 모셔놓으니 그 집 안에서 옹기종기 다툼이 일어나고 티격이 일어나는 형국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아이가 그래 살을 맞고 불을 맞았다. 예쁘게 앉아. 정신 차리고. 그러니 이 아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시가정이 신기해서 혈기를 툭 건드리니 이렇게 돼버렸다. 아까도 영적 예찰을 하러 들어갔을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 따가 있었던 오해가 있었던 그때부터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으면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너희 친구 중에 일찍 죽으나 있제? 어? 자살을 했거나 타살을 받거나 소식을 들었거나 하면서 충격을 딱 입었는데 그걸 안고 2, 3년 딱 있다가 20살이 넘어서면서 엄마가 신당을 한다 모신다 하면서 아버지가 죽고부터는 야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차례차례 제 차례로 모르는 게 있다면 벌부터 먼저 벗기고 부정영정부터 먼저 벗기고 이유와 원인을 찾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가자. 오늘날에 이시가정을 둘러보니 아저씨 상문동법에 상문지기에 걸려서 주당 화살로 자한테 이래 출라왕래를 한다. 신랑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엄마 니가 제대로 풀어준 적이 있나? 대답해라. 49제 지내줬어요. 니가 제자하면서 49제를 왜? 야, 무당이 스님이 왜 필요한데? 전에 있어야 스님이지. 먹을 게 없이 다 법사들 기 내려와서 무당들 대가리들 잡고 앉아가지고 진짜. 오늘날에 들었으니 너의 신랑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이 아이한테는
어찌 되었건 따라 따라 내 따라 불쌍한 내 따라 하고 자기가 다 그래 오래 살지 못하고 간. 그리고 이 시가정에 이 영산에 매이고 내가 얘기했다시피 개고기를 달았다 신랑이. 먹었지? 대답을 해라. 그러니 오늘날에 예. 엄마가 늑대한테 꽂힌다고 늑대가 아니고 그래 새끼를 뵌 개를 누가 달았는지 먹었는지 그 개 영산에 걸려서 축생기가 돼가지고 예. 그래 혼을 지금 뺏어 먹으러 왔다. 그러니 호영산에 걸려서 예. 이 아이는 제자가 분명하고 상자가 분명한데 이거는 눌러놓고 덮어놓고 엄마 네가 신이라고 너무 두대리 되니까 파살이 졌다고. 그래 애기들이 와갖고 저렇고 죽은 시동생이 와서 저렇고 신랑이 와서 저렇고 거기에 대해서 마금질을 해줬냐고 제대로. 그러니 여기 마금질을 안하고 계속 신을 받고 신을 엎었다가 다시 모셨다가 엎었다가 다시 모셨다 한다고 무슨 성불이 있노? 어? 여기 아저씨가 개고기 영산에도 걸려있고 어? 병고같이 급살같이 잡아. 그러다 보니 호영산에 걸려갖고 여혼신 하나가 아플서가 예. 우리가 선왕각시를 하잖아. 여혼신이 하나가 앞에 붙어가 변덕같이를 한다고 이 아이한테 이래보자 저래보자 저래보자 이래보자 예. 그러면서 여기 시동생하고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시형제가 두 분이나 죽었나? 너희 신랑 시동생 또 시동생. 그래 신우 그래 여혼신 하나가 지금 와서 고모 짜겠지 사랑각시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시가정 한번 풀어달라는데 왜 안 풀어주냐고 니 그만 맨날 첫날 하고 일어서라 응? 일어서라 어? 맨날 첫날 이시 앞을 세아가 왕시 잘 풀었나? 근데 그럼 누구를 풀었노? 뭐 야 나순다고 하고 이랬지. 그래 야 나순다고 했는데 예, 예. 누구를 풀었노? 푼 거는 뭐 조상님들 풀고 이랬지. 예. 그래 와서 뭐라 하던데? 하고 나면 좀 숙지막 했다가 좀 있으면 또 그렇고 예, 예. 하고 나면 숙지막 했다가 좀 있으면 또 그렇고 예, 예. 왜? 조상은 밥은 주고 옷은 주고 다 했으나 예. 매여있는 고가 안 풀려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고. 어? 예, 예. 그러니 이 상문에 예. 영산에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이 아이를 목을 이렇게 딱 잡고 있다. 그래갖고 해보자고 몸으로 야가 다 감고 있다고. 고모도 감고 있고 삼촌도 감고 있고 너 신랑도 감고 있고 할매도 감고 있고 할아버지도 감고 있고 개고기 영산에다가 새끼를 뱉는 그 개 영산에다가 이렇게 들어온 데다가 친구자 이렇게 들어오니 야가 지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런데다가 내가 그랬지 왕씨 너한테 오는 도깨비 할매 예. 응, 도깨비 할매 천도깨비 만도깨비 동자들이 여기 와서 귀신하고 같이 놀아대니 야가 이렇게 된 거는 너희 신랑이 죽고 난 다음부터 부쩍이 심해졌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 상문 주당을 오늘 풀어야 되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예. 차례차례대로 풀어줄 것이니 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예. 가자